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물밑 접촉을 통해 고위급 회담과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북한과 일본 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쏘아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31일에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시도했지만 그대로 실패를 했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로켓 궤도나 안전 관련 자료를 국제 해사기구에 넘겨주었는데요. 근데 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이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러한 안전자료를 넘겨준 적은 있어도 일본에게 넘겨준 것은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기에 북한과 일본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북한과 일본이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북일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23년 5월에 납북 일본인 귀국 촉구 국민 대집 에서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하였는데요. 이후 북한의 박상길 북한 외무상 부상이 일본의 이런 의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서로 원한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뒤통수 잘 치는 북한답게 납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핵과 미사일 문제는 자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북일 회담에서는 이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담화 발표 이후 북한은 일본에게 정찰위성의 로켓 궤도와 안전자료를 일본에게 넘겨주면서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소 두 차례 정도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이상 물밑 접촉을 통해 고위급 회담 개최와 납북 문제를 의제로 입장주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도 컸던 탓에 견해차는 좁히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이런 접촉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접촉은 항상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북한과 일본은 납북 문제에 대해 꽤나 많은 회담을 이루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북한과 접촉을 하였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지율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최근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4월달 지지율이 33% 정도였어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 추락의 최대 원인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문제와 저출산 대책 등 정책 실패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일본 국내에서 방류 시기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내년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총리도 바뀌는 것인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기로 느껴졌겠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의 지역적 기반인 농어촌 지역의 지지와 당내 아베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민심과 보수 아베파의 공통 관심사인 납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오늘날 일본이 북한과 해결하고자 하는 최우선 과제는 납북 문제와 북핵, 북한 미사일 위협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하게도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하게 되겠죠.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연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공식으로 표명하고 일본 의회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납북 문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일본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북한과의 이런 해남 시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시기에는 미국을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였고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거나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독자적으로 대화 채널을 구축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령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니까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통하여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치적인 한수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북일 고위급 접촉 시도도 남북한 간의 대립이 커지고 북미 간 대립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은 북한의 의도와 이익 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 때도 일본은 독자적으로라도 중국과의 대화 채널 개설과 자원 교류를 위해 노력을 가하였는데 이번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도 신냉전 시대가 시작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냉전 시대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런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데요. 과거사 문제는 물론이고요.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가나 전략무기 개발 및 도입 등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앞잡이라며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북한은 이런 강대강 싸움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과 대화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무래도 북한이 한미일 협력을 시험하고 미국의 대선 정국이 코앞인데 일본을 통하여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볼 생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기시다 총리가 직접 북한에 방문을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진전되진 않을 겁니다. 일단 납북 문제에 관해서 일본과 북한 간의 의견차가 너무 큽니다. 북한은 납북 문제가 끝났다라는 입장이기에 의견차가 너무 크죠. 그리고 현재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북중러, 한미일 진영 대결 구도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북한과 티내지려고 한다면 미국이 앞장서서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북일관 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